첫 화면에 보면 나의 강좌 바로 보기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이제 방금 전에 결제한 그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지금 패키지로 결정하셔서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볼수 있습니다. 자, 강의 내용에 강의 보기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지금 보여질 수 있고요. 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의 강의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영상이 나오면서 이제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화면 정중간에 보시면은요,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저렇게 일시 정지가 되고요. 또다시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일시 정지, 플레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수강 내용 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자, 이제 상세적인, 그 강좌 내용이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보기 다시 클릭하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화면이 보여집니다. 화면 아랫부분에 발을 움직여서 원하시는 부분으로 영상을 돌려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마이 페이지를 누르셔도 동일하게 강의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패키지 수강 신청이라고 다시 뜨는데요. 클릭하셔도 결제된 내용이라고 뜨고요. 다시 한번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자, 저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로 들어가셔서요. 자, 네이버 검색상에서 자, 플로아트라고 한글로 입력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플로아트가 하나가 뜰 겁니다. 자, 그걸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사이트에서 플로아트라는 사이트가 뜨죠. 클릭하시면 스마트폰용 홈페이지가 뜹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아이디 저장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체크해 주시면은 다음에는 이제 비밀번호만 입력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체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마이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결제하신 강의 내용이 보여질 겁니다. 카테고리에 자, 강의명을 클릭해 주시면은 해당 강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 강의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스마트폰 상에서 약간의 로딩이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 영상이 바로 보여집니다. 자, 이 영상을 세로로 보기로 해도 되고요. 가로로 눕혀서 보기로 하면 영상이 자동적으로 확대되어져서 보여집니다.